먼저 귀를 뚫어라. 막힌 싱크대는 트레펑이 뚫어줍니다. 그리고 영어에 막힌 귀는 제가 뚫어드립니다. 영어 먼저 귀를 뚫어라. 예, 이성엽입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저와 같이 수업을 진행해 주시는 김나영 학생 옆에 와 있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번 시간에 저희가 수업했던 내용이 뭐였죠? 저번 시간에 저희가 배웠던 게 네. L과 R 발음이었어요. 네. 네. 그럼 또 제가 뭐 물어볼 건지 알죠? 네. 자, L 발음하고 L 발음, R 발음을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요령을 조금 네,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L 발음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네. L 발음은 혀를 그 윗니의 뒤쪽에 잇몸이 시작하는 곳에 붙이고 이렇게 네. 밀어주면서 발음을 내는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시작은 으 소리를 내면서 아, 네. 그렇죠? 으 소리를 내면서 혀 끝을 윗니 뒤쪽에 잇몸 시작하는 곳에 대면 으 소리에서 으 이렇게 바뀐다. 네. 그리고 좀 더 L 소리를 깨끗하게 내고 싶으면 좀 밀어주는 느낌. 네. 그래서 으 이렇게 밀어주는 느낌이 나면 된다라고 했고요. 자, R 발음은 어떻게? 네. R 발음은 네. 아에서 시작해서 네. 혀를 뒤쪽으로 굴려주는 네. 혀끝을 살짝 말아주면 네. 네. 그래서 아 소리를 내다가 혀끝을 살짝 말아주면 아, R 이렇게 R 이렇게 바뀌고 또는 아로 하지 않거나 어로 시작해도 된다 그랬죠. 네. 그래서 네. 어로 시작하다가 어 여기서 R 이렇게 혀끝만 동그랗게 말아주면 됩니다. 너무 쉬웠어요. 발음이 원래 쉬워요. 쉬운데 요령을 제대로 아느냐, 쉽게 어떤 이 요령을 알고 연습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발음 자체는 정말 쉽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훈련할 발음이 저,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고 궁금해하는 발음입니다. 에 발음인데 이 바보가 되게 바보 같은 발음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아 발음은 조금 복잡해요. 왜? 스텝이 세 스텝이야. 네. 처음에는 아로 시작해요. 아로 시작하다가 턱을 떨어뜨려요. 그러면 이렇게 좀 둔탁한 소리가 날 겁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그냥 깨끗한 편안한 그 위치에서 아 소리를 내면 아 이렇게 편안한 아 네. 소리가 되는데 네. 턱이 떨어지면 아 처음에 아에서 아 이렇게 좀 둔탁한 소리로 바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냐면 이 에 발음이 이 목 안쪽에서 난 소리인데 이렇게 하려면 턱이 떨어지면 돼요. 자연스럽게. 근데 입을 크게 벌리는 게 아니라 네. 턱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중요한 게. 턱이 떨어져야 돼. 그래서 좀 바보 같은 발음이 난다고 하는데 턱이 떨어지니까 턱 떨어져서 아 이러고 있으니까 좀 바보 같은 소리가 나는 거죠. 입을 크게 벌리는 거랑 턱을 떨어뜨리는 게 다른가요? 다른 거예요. 네. 입이 벌어지면 구강구조 이렇게 되는 거지만 턱이 떨어지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소리가 이 저기 깊은 데서 목 저기 깊은 데서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턱이 떨어지면 왜냐면 이렇게 목부터 이렇게 발음 기관이 크게 이렇게 벌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예,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네. 입을 크게 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이 떨어지는 게 목을 턱을 떨어뜨리는 게 예, 목이 된다. 네. 턱이 떨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 소리에서 아 이렇게 약간 굵은 소리가 나면 그럼 제대로 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에 소리를 강제로 낼 텐데. 이 강제로 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냥 편안하게 에라고 하면 혀가 약간 위로 올라가 있어요. 에에 하면 혀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 근데 R을 하면 혀가 저기 아래쪽에 편안하게 뚝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아 하면 근데 에 하면 혀가 이렇게 올라간 느낌 들어요. 그러니까 아 소리에서 입모양하고 턱과 혀가 전혀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에 소리를 강제로 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세 번 나눠서 소리를 바꿔볼게요. 처음에는 네. 그냥 깨끗한 아 그다음에 턱이 떨어졌을 때 아, 세 번째는 이 영어에 있는 에 발음으로 해볼게요. 아, 아, 에, 에, 에 이게 알파벳 A와 E가 합쳐진 등을 맞대고 있는 네, 그런 예, 네. 그 발음 기호가 에 소리인데 이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말에 있는 에 소리는 깨끗한 에 발음이에요. 그냥 에 이런 약간 높은 소리예요. 네. 이라는. 편안하게 내면 돼요. 우리말에 있는 에 소리는 어렵지 않아요. 네. 그냥 편안하게 내면 돼. 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영어에 있는 이 발음은 에 그러니까 아도 아니고 에 소리도 아닌 발음이 되는 거죠. 왜? 입모양과 혀는 아 소리를 아, 네. 내기 위해서 준비가 돼 있는데 네. 일부러 에 소리를 내니까 아도 아닌 에도 아닌 중간 발음 그래서 에 소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에 소리와
에 소리가 다른 소리예요. 아, 그래서 네. 음성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에 소리는 위에 있고 아 소리는 아래쪽에 있다라고 하는데 이걸 이렇게 직관적으로는 설명이 되는데 도대체 소리를 위로 어떻게 내고 아래로 어떻게 내고 네.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발견한 방법이 이 턱을 떨어뜨리면 자연스럽게 아래쪽 소리가 나게 돼요. 그래서 아, 아, 이 굵은 소리, 아, 굵은 소리에서 에, 그러면 아와 에의 중간 발음이 됩니다. 이제 설명을 길게 했는데 네. 한번 해보죠. 우선 그냥 편안하게 아 아. 그러다가 턱을 툭 크게 툭 떨어뜨리고 아 아. 예, 지금 소리가 굵어졌죠. 그 상태에서 입 모양 혀 그대로 가만히 두고 에를 강제로 그 소리예요. 그 소리예요. 그 소리예요. 예. 그러면 다시 한번 편안하게 아 턱을 떨어뜨리고 아, 그 다음에 에 에, 그 소리가 이 영어의 에 소리입니다. 근데 그러면 저한텐 좀 이상, 약간 바보 같은 소리야. 이상하게 되는데. 왜냐면 평소에 우리는 이런 소리를 내지는 아, 않거든. 네. 그래서 편안한 우리말 그 우리말에 있는 그냥 에 소리 에 약간 높으면서 맑은 네. 소리 에 나가다가 영어에 있는 아와 에의 중간 발음은 에 이렇게 된 거죠. 에 자, 본인이 한번 두 개를 왔다 갔다 스위치 켰다 껐다 하는 것처럼 한번 해볼게요. 편안하게 에 그다음에 지금은 에 소리가 그대로 나는 것 같아요. 에그 소리와 깨끗한 에 소리 예 맞아요. 그걸 계속 왔다 갔다가 자유롭게 되어야 됩니다. 그 우리말에 있는 에 깨끗한 에 소리하고 영어의 아와 에의 중간 발음 에두 개를 왔다 갔다 해볼게요. 깨끗한 에 소리가 에 맞아요. 그다음에 영어의 발음인 에 맞아요. 다시 깨끗한 에 소리 에 맞아요. 서로 이제 얼굴을 보고 있지만 민망합니다. 에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턱을 많이 떨어뜨려야 에 소리가 깨끗하게 나와요. 그런데 훈련을 계속하다 보면 진짜 미묘하게 턱이 살짝만 떨어지는 것 같은데도 에 소리가 납니다. 에. 지금 제 턱이 많이 안 떨어지잖아요, 그죠? 네. 에. 많이 안 떨어지는데 그런데 구분이 돼요. 근데 처음에는 이 둔탁한 에 소리를 잡아내려고 하니까 턱이 많이 떨어져요. 근데 이러다가 나중에 자신이 생기면 점점 올라가서 나중에는 정말 미묘하게 떨어지면서 에 소리가 나는데 정말 신기한 건이 우리는 이 에와 에 소리가 민감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는데 원어민들 정말 쉽게 찾아내요. 왜냐하면 이 에와 에 발음이 너무 중요해요, 영어에는. 그리고 이그 어떤 발음이냐 따라서 달라지는 단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민감하게 체크를 해냅니다. 근데 우리는 구분 안 하니까. 왜 우리말에도 뭐 어이야, 아이야 계속 물어보잖아요. 왜 우리는 스펠링은 있는데 발음은 없으니까. 근데 영어는 있어요, 발음이. 그래서 두 개를 정확하게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자음들과 달리 오늘 하고 있는 에 발음하고 내일 할어 발음하고는 사람들이 잘 이렇게 신경을 많이 안 써요. 다른 자음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 모음 두 개를 잘 고쳐놔야 발음이 정말 좋아지는 거예요. 네. 자, 자음들에 비해서 이에두개 소리는 좀 어렵다라는 거 말씀 많이 드렸고, 자, 네. 단어를 몇 개를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BAD가 있습니다. BAD는 그냥 편안하게 에로 발음하면 네. bad. 예, 그냥 에 bad. 소리를 해버리면 bad. 그럼 BED가 되겠죠. 침대가 네. 되겠죠. 근데 네. BAD는 자, 해봅시다.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아. 그 상태에서 한번 해볼까요? 아아아 아, 에, 에 거기서 bad. bad 네, 조금 더 턱을 bad. bad 조금 나요. 그 다음에 BED로 해볼까요? bad 네, bad, bad bad. 자, 두 개를 제가 먼저 해볼게요. BAD, bad. BED, bad. bad. 두 개가 달라요, 소리가. 그죠? 네. 다른 게 느껴지나요? 약간 미묘하게, 미묘하게? 네. 네. 그 미묘한 느낌이 점점점 네. 나중에 점점점 커져서 네. 확실하게 구분이 될 만큼 가져야 되는 네. 거예요. 자, 오늘 다른 거 해봅시다. 11번 단어인데, HAND.
hand. hand. hand. hand. 예, 지금 좀 나요. 그 다음에, hand, 이, 아, 에 발음을 그냥 에라고 생각하고 발음을 한번 해보세요. 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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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벼운 발음이죠. 그 다음에 h-a-n-d에서 원래 제대로 된 발음은 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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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금 더 나요. 그 다음에 17번 m-a-n 하고 잘못 발음하면 m-e-n이 네. 되겠죠. 자, m-a-n 발음은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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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턱이 이렇게 늘어나는 느낌이 나죠, 그죠? 네. man. man. 그 다음에 깨끗한 발음, 이, 에 발음, 깨끗한 이 발음, 에 발음을 하면 man. man. 가볍고, 예. 네. 쉽게 나는, 위로 나는 발음이 될 것이고, m-a-n는 man가 되는데, 그 다른 교재나 아니면 강의에서 이 에 발음을 할 때는 뭐 입을 이렇게 벌려라, 입술을 이렇게 길게 벌려라 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길게 아 발음을 길게 해라 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왜 이런 설명을 하냐면 턱을 이렇게 떨어뜨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발음이 길어져요. 맨 이렇게 턱을 이렇게 벌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길게 아를 길게 해야 된다 이렇게 발음 에를 길게 해야 된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이 입술을 이렇게 벌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같은 소리예요. 결국은 이제 턱이 벌어지는 이 소리를 에 이렇게 길게 내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입술이 이렇게 벌어지거나 에 소리를 길게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길어지는 느낌이 나는 것뿐이에요. 사실은 그건 아니었어. 그리고 실제로 원어민들도 발음할 때도 턱을 이렇게 많이 벌진 않아요. 나중에 연습하다 보면 그래서 소리가 에 이렇게 막 길어지지 않아. 그래서 그 부분만 주의를 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BAT와 BET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볼게요. 네. BAT는 에 발음이니까 BAT가 되겠죠. 아주 제가 과장을 많이 했어요. BAT가 되겠죠. BET는 BAT가 되겠죠. 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BAT, BAT. BAT, 네. BAT. 네. A 발음을 조금 더, 아 발음을 조금 더 이렇게 턱을 많이 떨어뜨려 볼게요. BAT. bet. 그 다음에 bet는? bet. 네. bet는 이제 문제가 없다는 걸 알겠죠. 그 다음에 bet는 아니, 아, 그냥 깨끗한 에 발음은 아니지만 네. 뭔가 이렇게 둔탁하고 소리가 막 길어지고 이런 느낌이 있긴 있어. 내가 발음할 때. 네. 내가 그렇게 하니까. 네. 그 느낌을 계속 살려줘야 돼요. 네. 그 다음에 land 발음을 한번 해볼게요. 자, land는 에 발음이니까 land가 되겠죠. land. 한번 해볼까요?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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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L 발음 깨끗하게 해주시고 land. land. 예, 좀 괜찮아요. 그 다음에 18번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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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괜찮습니다. 조금 더 이제 발음이 정확하게 나는 건 연습이 조금 더 필요하니까 오늘은 이 정도에서 A 발음이 어느 정도의 소리가 난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 자, 미니멀 페어 가지고 몇 개 단어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처음에 연습했던 것 중에 나오지 않았던 거 3번으로 한번 해볼게요. DAD와 DEAD 잘못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처음에 DAD는 dead. dead. 그다음에 네 DEAD 죽었다라고 할 때는 dead. 그죠? 깨끗하게 나오는 소리 dead. 그다음에 dead. 아빠라고 할 때는 d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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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DEAD는 dead.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MASS와 MESS. MASS는 덩어리라는 뜻도 있고 뭐 대중이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이제 Mass Communication이라는 말도 쓰죠. 네. 근데 MASS, Mass를 잘못해서 Mass Communication이라고 해보면 쓰레기 커뮤니케이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네. 겁니다. 그래서 MASS는 Mass. Mass. 그 다음에 MESS는 Mass. Mass. 네, 가벼운 소리 Mass. mass. 그 다음에 mass는 mass. mass. 네,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슬프다라고 할 때 sad가 있고 그 다음에 말하다 say의 과거형 said가 있어요. 그래서 슬프다라고 할 때는 sad, sad. sad. 그 다음에 said는 sad. sad. 네, 누가 말했어 라고 할 때는 said라고 해야 되는 거고 너 참 슬퍼 보인다 오늘 그럴 때는 you look sad 라고 해야지 you look sad 라고 해버리면 네, 또 네. 이 사람들도 멘붕이 오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건가.
다음에 그럼 발음을 한번 해보죠. SAD는 sad. sad. 다음에 SAID는 sad. sad. 네, 그건 쉬운 발음이니까. 다음에 04번에 자 GAS가 있고 GUESS가 있습니다. gas라고 할 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gas 센다 야 도시가스 네. 들어오냐 gas 센다 그럴 때 그 gas인데 gas gas 그러면 GUESS 생각하다 추측하다라는 추측하다? 예, 네. gas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GAS는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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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GUESS는 gas gas 네 가벼운 발음 gas gas 그 다음에 GAS는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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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턱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아 소리가 아 이렇게 늘어가는 그런 느낌이 날 거예요. 네. 네. 다음에 MAT와 MET를 해볼게요. MAT. MAT는 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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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바닥에 까는 우리 매트, 매트. 아. 바닥에 까는 뭐 테이블 매트도 네, 있고 네. 그 다음에 어느 집에 가면 현관문에 환영합니다. 그리고 Welcome에는 네, Door 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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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MET는 MAT. 만났다의 과거예요. 미트의 과거요. met. met는 에 met. met. 네. mat는 met. met. 네, 잘했습니다. 그다음에 sat가 있고 set가 있네요. 그다음에 sat 발음은 set. set. 그다음에 set는 set. set. 우리 뭐 세팅한다. 뭐 네. 테이블 세팅한다 할 때 세팅이고 set. 그다음에 sat는 sat. sat. 네. sit 동사의 과거형. sat. sat. 그 다음에 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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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겠죠. 그 다음에 vat와 vet가 있어요. 대문자로 vat라고 하면 value added tax.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세. 그걸 이제 vat. 대문자로 쓰면 vat가 되는 거고. 네. vet. vet가 수의사라는 단어의 줄임말이에요. 예. 네. 그래서 V 발음도 있으니까 V 발음도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에 발음이냐 에 발음이냐도 주의를 해야 되는 거고 VAT를 해보면 VAT VAT 예, VAT가 되는 거고 VET는 V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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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VAT를 해볼까요? VAT VAT 네, VAT VAT 네, 거기에 BAT를 또 해볼까요? 그럼 방망이, 야구 방망이랬을 때 BAT는 BAT BAT 그 다음에 VAT는 VAT. VAT. 네. 다 다른 소리예요, 이제. 네. 첫 시간에 우리 했을 때, 그 다음에 pen하고 fan 단어가 있었어요. 네. 그때 A 발음도 사실은 에 발음이 아니라 아와 에의 중간 발음, 에 아. 발음이에요. 그러면 FAN을 제대로 발음하려면 fan. fan이 되는 거죠. 아. fan이 네. 아니라 fan. fan. 네. 그 다음, pan도 pen이 아니라 pen은 pen. 우리 필기도구 펜, 쓰는 네. 펜이 되는 거고, pan, 조리도구. 아. 우리 후라이팬, 후라이팬이라는 네, 네, 그 네. pen, pan은 pan이에요. 그때 발음은 pen. pen. 그 다음에 쓰는 펜은 pen. pen. 그렇게 다른 거죠. 아, 네, 이제 네, 옛날에 네. 했던 발음들도 하나씩 다 하나 떠올리면서 제대로 하는 훈련이 되는 겁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그 아와 에의 중간 발음을 연습을 했고요. 발음 요령은 아 발음을 하다가 턱을 떨어뜨리면 굵직한 소리로 바뀌고 네. 그때 입 모양과 혀 모양을 바꾸지 않으면서 강제로 에 소리를 내면 된다. 그게 네. 바로 에 아도 아닌 에도 아닌 중간 발음 에 발음이 된다고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했고요. 자, 뭐 한두 번만 해볼까요? 에 한번 해볼까요? 마지막으로. 에. 네, 그 다음에 깨끗한 에 발음. 에. 네. 잘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KCN 필리핀 방송